안녕하세요. 저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 PM 이현규입니다. 먼저 AI로 혁신을 하면서 AI 융합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특성화하기 위한 숭실 AI 비전 선포를 환영하면서 이 비전의 실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차세대 AI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을 좀 조금 더긴 기간, 2030년, 2035년 이런 기간으로 봤을 때 현재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주로 딥러닝이라고 해서 특정 분야의 한 가지 문제를 깊이 있게 푸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과 비슷하게 되거나 또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것을 저희가 차세대 AI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글로벌 연구도 이런 인간과 비슷한 또는 인간을 넘어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기술의 성능 부분에서 인간에 비슷하게 갈수 있거나 넘어설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그런 객체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먼저 일단 무한한 데이터와 엄청난 컴퓨팅 파워의 발전으로 인해서 딥러닝은 사실상은 이제 절정기에 올라왔고, 끊임없이 이제는 뭐 알파고처럼 인간 최고 인간 바둑 보수를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그것들이 그 데이터를 무한히 필요하게 되는 이런 한계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수준의 그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히 기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 기술이나 산업 기술하고 융합을 하면서 물리 실험이나 또는 신약 개발과 같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도 이미 증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 분야와 관련된 융합을 통해서는 타 산업의 지능적 융합을 통해서 차별화된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할수 있으면, 물론 기존 산업 분야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이런 변화를 할수 있음으로써 무궁한 그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글로벌 AI 시장 관점으로 보자면은, AI 기술 자체가 거의 그 몇몇 그 테크 자이언트들의 독점적인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쓸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고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비전 선포식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크고, 국가에서는 이 후발주자로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걸 이기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차세대 AI 개발 사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기업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테크 자이언트들이 IT 기업으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진입을 하면서 그 산업 분야에서 결정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금융,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서 우세를 나타내고 있고, 구글은 클라우드, 금융,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부분에 이미 진출해 있고요. 애플은 헬스케어 부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가별로 보더라도 인공지능을 믿고 쓸수 있게끔 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또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의 인공지능의 무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보면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런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군과 학교가 같이 결합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학교에 제공해줘서 학교에서 AI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시장에 보급해서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로봇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순한 그 동작을 하는 로봇에서 이제 브레인을 가진 그런 차세대 AI 기술이 접목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EU나 OECD와 같은 곳에서도 생태계나 신뢰성 있는 AI와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쪽을 찾아보면은
국내는 2019년에 AI 국가전략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AI를 구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업 측면에서 보면 민간 기업 쪽에서는 많은 노력들과 많은 의지를 가졌지만 실제로 AI의 활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제가 환영이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또한 이런 AI 활용이 여전히 미흡하고 실제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상황을 학교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분부터 점차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어쩌면은 글로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재 확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삼성전자, LG, 네이버 등등은 이제 해외 쪽에 연구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좀 사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핵심 역량 쪽을 가지고 집중을 한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17년에 CB인사이트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글로벌 탑 AI 100 스타트업, 그 100개의 스타트업 업체 중에 하나로 루닛이, 국내 업체인 루닛이 뽑힌 바가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수아랩 쪽에서 그들이 가치를 이미 인정받아가지고 그 AI 기업인, 미국의 AI 기업인 코그넥스에 1억 9,500만 달러에 매각되는 일도 있었고요. 에트리엑스, 엑소브레인이라든지 플런티, 이런 여러 곳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국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차세대 AI 사업의 고민거리였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 쪽에서 하고 있는 AI 원천 기술이 어떤가 먼저 찾아봤더니 지금 뭐 혁신 동력 산업이라든지 등등등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업은 2023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 사업은 이제 2023년은 모든 일이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일이 빨리 필요한 상태고 이런 것이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원천 기술의 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은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 연결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 직접적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대서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그런 형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D의 확대를 위해서도 단순한 뭐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그 개별적인 연구, 단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대형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의 저변을 넓히고 기술적 우위도 점하는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차세대 AI 기술이 필요한 이유들을 보면 지금 딥러닝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들은 결국 산업체 쪽에서 활용할 때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게 딥러닝을 쓴다 그러면 데이터량이 무한해야 돼요. 방대한 양의 양질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막상 구하려고 그러면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데이터, 로그 데이터 같은 거 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10년 후에 다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시작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대한 양의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과연 모두가 갖출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또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유를 높였는데 이유를 높인 이유를 잘 모른다. 이것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의 가능성이 좀 필요하게 됐고 제조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막상 로봇 같은 거를 설치했는데 환경이 훈련시킬 때의 환경하고 틀려가지고 오히려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니까 실현장에서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차세대 AI 기술은 글로벌하게도 여러 곳에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뒤져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결과가 충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성공이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좀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빅데이터가 가진 데이터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세대 AI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AI의 실질적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근본적으로 결국은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계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학습 능력,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 능력, 학습 능력 부족 부분. 그다음에 AI가 제대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믿을 만해? 하는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내가 막장 쓰려고 그러는데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든지 나의 의도를 엉뚱하게 파악해서 엉뚱한 일을 하면 곤란하겠죠. 그런 활용성 부족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형태가 차세대 AI 쪽에서 지향하는 바이고,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하나를 가르쳐줘도 두 개, 세 개를 알수 있는 변화에 적응하거나 확장성을 가지는 부분, 그다음에 스스로가 판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적인 이러한 요인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접근 방향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기술적 개발과 마지막에 이를 실제 세계에서 검증을 하는 실세계 기반의 기술 검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 능력 개선해서 효율 학습과 변화에 적응하는 것과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믿고 쓸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성 확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같은 AI를 쓰면서도 사람하고 소통을 쉽게 할수 있고 교감을 하면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활용성을 개선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묶어서 실세계에다 실증을 하면서 실효성, 이 기술이 실제로 의미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중에 학습 능력 개선은 크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효율 학습과 범위 확장, 지속 성장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 학습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에 대한 양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은 양을 가지고도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범위 확장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 가진 경우는 데이터 한번 학습을 시키면은 조금만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도 새로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비슷비슷하다면 약간의 변화만 가지고도 할수 있도록 할수 없을까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알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또는 이미 지식은 있는데 상식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또 확장할 수 없을까, 이런 형태의 노력을 하는 거고, 지식 성장 같은 지속 성장 같은 경우는 평생 학습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 추론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얻어지는 데이터를 그때그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 기술 개발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뢰성 확보는 크게 설명 가능한 익스플레이너블 하나 AI 개발과 견고한 AI, 공정한 AI 개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성 개선은 크게 소통과 공감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소통은 결국 대화, HCI 쪽에서 얘기했듯이 대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은 단일 감각들을 강화시키고 그거를 복합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면서 멀티모달 형태의 다양한 센싱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또 AI끼리의 협업에 대한 문제를 같이 푸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감이라는 건 단순히 소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나 맥락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전체를 모아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이버 세계 쪽에서, 즉 실세계가 아니라 사이버 세계 쪽에서 존재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건 디지털 휴먼이라는 형태의 아바타 비슷한 형태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놓고, 이 디지털 휴먼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위한 실증 서비스로서 뭐 회사에 들어간다 했었을 때 주로 그 발생하는 주요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삼아서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업무의 자동 수행과 같은 것들을 실증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세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는 로봇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돌봄 서비스라든지 가사 관리라 또는 장보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실증 서비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이러한 형태의 과제들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운영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운영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 지정한 것이 이제 복수형 과제라는 것입니다. 복수형 과제라는 거는 예전에는 아마 경쟁형 과제라고 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 형태의 과제를 출범시킨 다음에 2년 차, 3년 차쯤 돼서 경쟁을 시켜서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됐는데, 그걸 해보니까 떨어진 기술이 잘못된 기술은 아닌데 사장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형 과제는 동일한 목적의 과제에 대해서
두 사람, 두 팀, 세 팀이 같이 도전을 하고,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의한 방법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더 시너지를 겪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과제는 알고리즘 개발과 주로 관계가 됐다 보니까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라는 것이 아니라 잘 능력 있는 젊은 신진 연구자들한테 연구자들의 능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이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젊은 교수들이나 젊은 연구원들이 서로 팀을 모아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연계 인센티브라는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개발한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규 PM님의 강연 함께 들어봤는데요. PM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